서울 주유소 5곳 가운데 2곳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연초만 해도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리터당 180원가량 저렴했는데요. 어쩌다 경유값이 이처럼 폭등한 건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성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주유소입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리터당 80원 비쌉니다. 어제 가격을 조정하면서 경유와 휘발유 간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서울 주유소 중 43%가 휘발유보다 경유를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17%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같았고, 나머지 40%는 아직까지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합니다. 전국 평균으로도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유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한 때문입니다. 글로벌 정유사들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정제 설비 가동률을 평년 대비 낮추면서 전반적으로 석유 제품의 재고가 줄어든 가운데 휘발유보다 수요가 더 다양하고 많은 경유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먼저 나타난 겁니다. 올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출이 막히면서 세계적으로 경유 수급난이 더 심화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영향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조정하면서 세금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휘발유에서 경유 대비 가격 인하 영향이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주유소 상표별 제품 가격 차이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가장 빠르게 반영된 알뜰 주유소의 가격 역전폭이 가장 큽니다. 주유소별 재고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 확대 효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 강세 현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제 석유 제품 가격 또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 3주간에 휘발유뿐만 아니라 특히 경유 가격은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유 가격 또한 앞으로 2주 정도는 현재와 같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가 상승을 꼽은 만큼 기름값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